또 마칠정 몸신 사양양 길로 안이불 꾸불왕 일백배 걸음보. 야, 길로자는 형상자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디저올치라 그러죠. 디저올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람을 이제 나타내는 말인데 어떤 목적지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르다. 근데 요거 우리는 이제 각각각으로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디저올치는 발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발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 해가지고 어떤 이제 뭐 이렇게 아래로 내려 뭐 어떤 모양이 신령이 뭐 이렇게 내려오기를 비는 모양에서 이르다. 그래서 여기 다리는 이제 걷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걸어서 이르다. 다다랄 때의 의미는 이제 길이란 뜻이죠. 길. 한마디로 이렇게 각각 사람이 다리로서 이렇게 어떤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길로 다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후불왕자는 이것도 형상자가 되겠고 나무목에 음을 나타내는데 자, 요 이제 황이라고 발음하는데 요것이 광과 통해서 바로 잡다. 자, 요자는 여기 상자방이라 그랬죠. 상자방. 그러니까는 대나무나 뭐 버드나무 같이 이렇게 잘 구부러지는 나무를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이렇게 잘 구부려서 바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상자를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구부러진 것을 잘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로 쓰여가지고, 그래서, 구불왕자. 구부린다는 그런, 구부리는데, 이제 바로 잘 각을 잡아서 구부린다는 뜻이에요. 일백백은, 한일에다가, 흰백자. 요건 이제 음을 나타내면서, 같이 백이라는 음을 나타내면서, 숫자의 일백을 나타내는 자로 쓰입니다. 일백. 그래서 종신양로라도 그러니까는 서로 길을 갈때 외길 같은 경우는 둘이 같이 가지를 못하죠. 그러면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될때 그렇게 길을 죽을 때까지 길을 양보하더라도 백보에 굽지 아니한는다. 굽어서 백보를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큰 덕, 일업, 업, 업, 서로상 고날권, 진할과 허물과 이를 실, 서로상 법규. 그래서 덕업 상권하고 과실 상규하고. 상년자가 되겠습니다. 이 모양이 톱니 모양의 들쭉날쭉한 장식을 한 악기를 거는 노래 상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식판을 뜻을 나타내 가지고 종다는 널 업, 종다는 널 널판 업자에다가 또는 일이라는 뜻, 또는 업적을 나타낼 때, 공을 나타낼 때, 업, 이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건 형성자가 되겠고, 힘력에다가 음을 나타내는 글자.
이게 콘으로 이제 발음이 되는데, 요자는 이제 구원하다. 뜻을 지닌 글자와 통해가지고, 힘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도와주다. 구원하다의 뜻을 지닌 글자입니다. 구원하다. 자, 요 구자는 성인 남자. 성인 남자. 옛날 삼투르튼 성인 남자를 뜻하는 거고, 골견자. 그래서 요거는 회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자. 그래서 성인이 행동의 규범으로서 보는 것. 행동의 규범으로서 보는 것. 곧 법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규. 행동이 잘 됐나 못 됐나 이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덕업상권, 덕이 있는 일은, 덕이 있는 일은 서로 권하고,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과실, 허물은 서로 법으로서 규제를 하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덕업상권하고 과실상규하고,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과실, 허물은 서로 규제하고, 예절의 풍속속 또는 관습속, 서로상 사길교, 근심할 환, 어려울란, 서로상 구유, 구유랄 혈 또는 불쌍히 여길 휼, 이렇게 쉬운 말로 풀어서도 되겠습니다. 예속상교하고 환난상교입니다. 속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인에다가 음을 나타내면서 골짜기 복자인데 어떤 입구 모양에 들어가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한정된 틀에 들다라는 뜻으로 곧 관습이나 풍속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틀 속에 들다라는 뜻으로 풍속, 관습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이것도 형성자가 되면서 마음씨에다가 음이 되면서 이거는 꿰를 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구멍을 뚫어 꿰는 형상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꿰를 관은. 그래서 마음에 구멍을 뚫어 꿰는, 찌르는 것이 있어.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꿰서 찌르는 형상이 있어가지고 근심하다의 뜻을 가집니다. 근심하다. 마음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꿰는 형상 때문에 근심하다. 자, 이 자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자. 마음심에다가 피혈자. 아, 마음으로부터 피가 나온다. 곧 근심하다, 걱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마음으로부터 피가 나오니까 불쌍히 여기다, 근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곧 그러니까는 예절과 풍속으로서 서로 사귀고, 환난, 근심과 어려움은 서로 구휼해야 하느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어야 된다는 얘기죠.